일단 오영 선수가 이제 커세어를 모으면서 견제간 타임이 좀 느리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오영 선수의 그 앞마당 언덕 쪽에 있는 오버로드를 이런 타이밍에 잡다 보니까 아 김준호가 커세어에 대한 대비를 하겠구나 하면서 커세어를 더 모으고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야 이게 그 오영준 선수가 좀 캐논을 좀 과다하게 건설해서 졌으면 그 박용현 선수한테 진짜 참 한 소리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나이든 토스답게 넉넉하게 캐논을 좀 지었으면, 네 이건 그 히드라나 씨 맞고 이길 수 있었던 것 말이죠. 네. 아무래도 미탈스크 난임 때문에 본진과 앞마당 쪽에 넥서스 근처에 캐논을 두 개씩 건설했던 게 좀 네. 낭비가 됐습니다. 여기서 캐논 하나씩만 건설하고 그 캐논 두 개를 좀 아껴서 게이트웨이를 두 개를 지었으면 어땠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예, 인크 쪽에 캐논이 둘밖에 안 돼갖고 예, 그게 그 어떤 이 역설적인 상황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방영에서는 그러니까 넥서스 주변에 캐논을 너무 많이 져서 이렇게 됐다라는 예, 이런 해설이 나오는군요. 예, 예. 저 캐논이 이제 입구 쪽에 건설이 됐다면은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오영 선수가 다크템플러 난입을 시키면서 분위기를 너무 많이 너무 잘 탔고 거기에 맞춰서 스톰 업되고 질럿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이겼다 그렇죠 라고 샴페인을 너무 예. 일찍 터뜨린 감이 있습니다. 예, 예. 오영준 선수가 상황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했던 모양이고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그 포지 히드라를 시키듯이 두드리던 이 상황에만 와 나와갖고 그 일꾼으로 막 캐논 뭐 추가하고 이런 그림이 이제 나왔어도 좀 나았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건 예, 템플러도 있고 바람질러도 많고 그러니까 예, 장애물이 되는 저 건물들 깨지고 나면 맞겠거니 했던 건다. 맞겠거니 이런 오영준 선수. 확장 너가 보도하고 요건만 넘기면 했는데 아 이게 됐어 히드라 그냥 완전히 그냥 끝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실은 김준호 선수가 공격으로 올 때도 오영준 선수가 자원이 좀 넉넉하게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3시 쪽 넥서스도 완성시키고 이제 이 뭐 여러모로 오영준 선수는 좀 여유 있게 플레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이 좀 가장 큰 것 같고 김준호는. 아, 그 다크템플러 딱 난입 당하고 예, 휘둘릴 수밖에 없었는데 야 지금 가서 무조건 피해를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이 결심이 공식적 첫 승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생애 첫 승을 기록한 네, 김준호 선수 축하합니다. 자 이제 4세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4세트 자 맵을 그랜드라인으로 바꾸는데요 4승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폭스는 신노열 요즘은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만 강용현 말씀대로 택배 믹상급 아닌 이상 거의 안 지는 신노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볼 때 오늘 이 신노열 선수가 힘을 좀 내줘야 됩니다. 예, 최근에 이제 뭐 공식적 4연패 중인데 항상 프로리그 때마다 뭐 승률 60% 70%를 유지하면서 항상 팀을 이끌었던 프로리그를 이끌었던 프로리그에서 팀을 이끌었던 신노열 선수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식적 4연패 거기다가 승률 50% 분명 신노열답지 못합니다. 오늘은 좀 승리를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택백 닉상 전담 선수라 승리 네. 좋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팀의 역할이 있었고 존중해요. 네, 요즘 뭐 이영환 선수가 막 궁극 날면서 팀 내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신노열 선수 자극을 받아야 돼 자극을. 네. 자 이에 맞서 이제 손주영 선수입니다. 아 손주영도 부진이 꽤 장기화됐는데 자 어제 구성은 그리고 오늘 출전하고 손주 이 두 명만 제 역할을 해주면 받은 바로 주인권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그 테란만 좀 더 힘을 내준다면은 예. 뭐 화성이 바로 주인권 상위권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손종 선수는 공식전 4연패를 끊고 얼마 전에 또 김상우 선수 상대로 또 승리를 거뒀던 만큼 날카로운 그렇죠. 빌드를 통해서 승리를 거뒀던 만큼 오늘도 어떤 날카로운 빌드를 또 준비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예, 전진벼락에 이어지는 벙커링 뭐 그 이후에도 이제 머리들 모아갖고 한 번에 끝내는 시원시원한 경기 보여줬는데 경기가 잘 안 될 때는 예. 어떻게 해서든 1승을 찍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1승을 찍은 다음에 그러면은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경기에 대한 걱정, 근심 이런 게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장기인 운영으로 또 한번 승부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경기 좀 끝났습니다. 그랜드라인 보도!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열 선수의 진영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EMS선은 손중. 네, 뭐 그랜드라인은 예, 테란데 저그가 거의 뭐 예, 뭐 더블 스코어는 가뿐하게 넘어서는 정도로 테란이 앞서 있거든요. 28대 12. 야, 이러면 야, 이 승률이 테란 승률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노열 선수는 그랜드라인에 뭐 다섯 번이나 출전해서 3승 2패를 했고 손중은 한 번 나와서 한 번 졌죠. 예, 요런 뭐 데이터까지 감안한다면은 약간 테란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게 좀 만회가 되긴 되는데 그래도 이 맵은 테란 대 저그는 확실히 테란이 좋긴 좋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 경험을 바탕으로인지 손중 상대로 신노열이 나왔고요. 사실 장기전으로 가면은 저그가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이제 테란 선수들이 그랜드라인 최적화 장기전이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장기전 가기 전에 신노열 선수가 승부수를 한번 띄우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섬 양쪽 다 먹고 그냥 맵 자원 다 먹을 때까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확실한 그만큼 확실한 컨셉이 좀 필요합니다. 네. 목소리가 약간 그 자원 다 타먹고 뭐 이 부분에 좀 떨렸다고 느낀 거는 단지 기분 때문인지 네, 좀 두려움을 느끼죠. 자원을 다 먹을 때 네. 더군다나 자원 다 먹고 무승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장기전도 이렇게 물량 싸움도 볼맛이 나긴 하지만 너무 극장기전으로 가면 네. 네, 일단 뭐 앞마당 취하면서 뭐 플레이해주고 있는 신도열 그리고 손중 선수도 얼추 네. 범벼락 더블 정도를 뭐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절단의 12가 오버로드가 회로 방향에서 오지 않을까 라고 잠깐 앞마당 쪽에 내려갔다가 가는데도 드론이 이제 그 세로 방향에서 왔다라는 생각에 이제 손준 선수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네, 아무튼 뭐 손준 대 신노열은 신노열 선수 한번 이겼더라고요. 네. 네, 두 선수 공식전 1전이 있었고 신노열 선수 이긴 적이 있어요. 야, 아주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오영 선수 복귀해서 화살을 좀 다 집고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1승 2패 나쁘지 않아요. 아직 그 적응 중이니까요. 지금까지 공군 에이스에서 공군 에이스에서 제대로 한 선수들 중에서 역대 선수들 중에서 가장 경기 출전 빈도수가 높습니다. 오영 선수가요. 그만큼 네. 경기 감각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역시 뭐 드론을 제거한 이후에 뭐 바로 이제 원베럭 더블 들어가고 있고 예, 신노열 선수의 본진에서 뭐 또 SCB가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신노열 선수의 의도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3의 처리에 예, 뭐 신노열도 저글링에다가 많은 과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예, 이 정도면 서로 간에 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저 암묵적인 일단 드론 생산과 SCB 생산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저글링 4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저글링 4기를 빠른 이런 타이밍에 생산한 만큼 예, SCB를 빠르게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도 뭐 저글링 4기 그 저글링 4기에게 이제 뭐 미네랄 찍어가면서 쭉쭉 미끄러져가면서 도망 다니면서 보니까 에그에서 추가적으로 드론 나왔고 예, 이런 거 정도까지 확인되고 그러면은 야 참 예, 저 SCB는 정찰 역할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자 이렇게 하면서 손중 선수가 본진 쪽에 가스 채취를 하고 다른 건물들이 안 올라가나요? 예. 아 팩토리 오. 이거는 예, 그 저그의 레어 테크 유닛에 대비해서 자신도 테크트리로 좀 승부를 보겠다. 무탈리스크 면은 뭐 발키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예, 베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예, 베슬을 빠르게 확보하는 형태로 빠른 테크트리를 타주면서 자원이 되는 대로 뭐 배럭수는 쭉쭉 늘려 나가면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형태도 있고 일단은 뭐 아까 그 첫 SCB를 봤을 때부터 저글링 내기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글링 뽑는 모습이 확인이 안 된 데다가 예, 추가적으로 SCB 가서 뻔히 보는데 계속 드론 이러고 있으면은 뭐 예, 배럭스 늘리고 머린 뭐 쉬지 않고 찍어내고 이런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예. 손중 선수. 그렇죠. 예, 말씀해주신 대로 손중 선수는 SCB 정찰이 정말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손중 선수가 빠르게 베스를 확보를 하면서 마린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럴커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SCB 정찰을 꼼꼼하게 해주게 되면은 신노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스파이어를 선택하고 뮤탈리스크 선택하고 그렇게 되면 손중 의도대로 가는 겁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어딜 테란이 지금 머리 몇 개나 된다고 기껏 해 10기도 안 되는 예, 이런 정도 유지하면서 예,
스타포트까지 테크트리만 쫙쫙 올리는 예. 저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면은 이런 플레이 못 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팩토리에서 뭐 신작까지 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자원까지 또 아껴서 네, 뭐 베슬테크까지 쭉 올라갈 수가 있고 필요한 것만 하고 네. 있어 지금요 손중은요. 정말 지금 상황이 손중 선수 쪽으로 네, 근데 좋은 분위기를 예. 이어갑니다. 예, 신노열 선수는 일단 그 정찰 일꾼을 완벽하게 제압한 이후에 예, 발업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적을 늘려서 한번 가봤는데 예, 벙커도 좋고 벙커 위치도 괜찮고 예. 차라리 신노 선수가 어중간하게 저글링 생산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금 나온 드론이 아니라 저글링을 꾸준히 생산해서 한번 타이밍을 노렸다면은 예, 어느 정도 아슬아슬한 타이밍이 좀 손중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일단 그 위기는 손중 잘 넘겼고요. 네. 아무튼 최대한 상대편의 정보를 많이 캐으니까 크게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손중 여기서 배슬 나오고 털에 건설되고 이러면은 이게 네, 오늘 경기에서 전태양 선수가 베스를 생략하고 탱크만으로 한 박자 빠른 타이밍에 진출했잖아요. 손중은 베스를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생산을 해서 치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뭐 가는 길은 많이 달랐으되 만약에 그 신노열 선수가 히드라를 했을 때는 완성된 다음에 히드라를 쭉쭉 눌러놨고 예, 그리고 이제 스파이어 터졌으니까 그 다음에도 라바 되는 대로 뮤탈리스크 쫙쫙 뽑아서 저글링 한 분에 가까이 있으니까요. 이걸로 그 어제 뭐 스타리그에서 이영환 선수가 연보선 선수 상대로 보여줬었던 것처럼 올인 형태로 예, 드론 더 안 찍고 계속 병력 찍으면서 벙커 하나 있는 거 예, 때려서 한번 승부 보는 요렇게 하면 모르겠어. 근데 히드라이스텐 터지고 난 이후에도 신노열 선수는 병력 이르질 않았거든요. 예, 일단 스파이어 완성될 때까지는 야 이게 뮤탈리스크 다수를 생산한 게 아니라 원뮤탈 투스컬지 손정 선수의 뭐 베슬이든 아니면 발키리든 뭐 뮤탈리스크 대비해서 유닛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오 이렇게 체제 전환을 딱 해주게 되면은 예, 신노열 선수 상당히 좋죠. 예 그러면서 봐가지고 첫 베슬 나오는 타이밍쯤에서 예, 스커지 알라는 플레이로 베슬 제거하겠다 이런 의도를 살짝 갔었던 건데 여기서 예, 베슬은 비록 못 잡지만 뮤탈리스크가 끝까지 들어가서 베슬이 나온 모습을 보고 나서 내가 뮤탈리스크 다수 생산하지 않길 잘했어 예, 이렇게 터렛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 신노열 선수의 그 깜짝 체제 전환에 그렇죠. 손정 선수가 약간 놀란 듯한 느낌이 있었네요. 컨텐츠 좀 찍어보면 봐야 돼요. 그렇죠. 지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헛돈 쓰고 있어요. 네, 썼어요 벌써. 하나를 취소로 하긴 했습니다만 앞마당 본진 해갖고 터렛만 미네랄 600원어치를 네. 투자를 했는데 상대는 뮤탈리스크를 한 기 네. 스커지 딱 두 기 그런 잔뜩 뽑힐 거죠. 지금 중앙에서 병태 중이에요. 네, 그렇다고 손중 선수가 나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신노열 선수가 손중 선수의 움직임을 조금 뒤늦게 파악을 했지만 뒤늦게 파악을 했으되 심리전은 제대로 잘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확실히 심리전을 통해서 지금 거둔 이득이 상당히 많고요. 물량도 그만큼. 자 베슬! 예. 이게 변수가 그나마 베슬인데 베슬을 이렇게 잃게 되면은 이거 큰데요. 자 다음 베슬 나왔습니다만 이게 한 개하고 두 개랑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나마 좀 손정 선수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베슬 만화를 통해서 롤커스자를 줄여주고 마린 메딕으로 컨트롤로 좀 상황을 뒤집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는데 방금 전 베스는 너무 큽니다. 자 상대의 주력을 잘못 파악해서 돈을 썼죠. 첫 베슬, 첫 탱크 이런 거 첫째 들어간 건 중요하거든요. 그걸 잃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베슬의 이레디에이시, 그러니까 저글링 러커를 선택한 저그 입장에서는 이레디에이시 이렇게 무서운 건 아니란 말이죠. 예, 저글링 러커를 선택한 저그를 상대로 베슬이 하는 역할은 디텍팅 역할인 거고 예, 오히려 그 탱크들이 긴 사정거리를 이용해서 베스를 이렇게 훤히 봐주니까 퉁퉁 포가 됐건 예, 시즈모드 포격이 됐건 탱크 힘으로 아니면은 머린 메딕의 컨트롤의 힘으로 러커를 잡혀 이런 거지 이레디에이시 극히 무서운 건 아니에요. 예. 손중 선수가 탱크를 모으지 않고 벌처를 생산한다는 뜻은 예, 어느 정도 마린 메딕으로 시간을 끌어주고 벌처를 통한 기습 견제 예,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신노열 선수가 앞마당 쪽에 예, 성콜론이라든지 일곱 쪽에 성콜론이를 건설하지 않는다면은 저 벌체 견제를 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건 있습니다. 정말 고전적인 SK테란 요즘은 그런 형태가 잘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러긴 했는데 머린 메딕의 업그레이드된 머린 메딕의 힘과 그리고 진짜 구름 사이언스 베슬의 어떤 무한 이레디엣을 통한 예,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러커가 그 엄청난 그 양의
만화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일에 대해서 무섭죠. 그럼요. 예, 예. 그런 체제라고 한다면요. 네, 그러면 스타포트 좀 여러 개 해야 되고. 자, 근데 최근에 그런 모습 말씀하신 대로 본선에선 본등기도 많이 안 나옵니다. 자, 일단 베슬도 꾸준하게 좀 모아주고 있고 마린 메딕이 아직까지는 업그레이드가 탄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 아껴주는 컨트롤이 좀 필요하고요. 오히려 저거가 먼저 방위로 돼버렸네요. 나갈 듯하다 러크에 맡겨서 주춤 주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아, 이게 벌처 마인보다는 스피드업을 통해서 보다 한 번쯤 빠른 견제가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마인 자체가, 마인을 매살한다는 것 자체가 수비적인 포지션이거든요. 지금은 손종 선수가 수비적인 포지션을 취할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 신노열이 뮤테스크 단계를 뛰어넘고 럴커 그리고 하이브 추가적인 4캐스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기 양상보다도 저그가 지금 정말 좋은 상황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캐처리도 늘어날 대로 늘어나고 테크도 거의 다 탔습니다. 뒷발라 마운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 네, 이건 선종 선수가 드랍십을 통해서 한번 견제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끊임없이 베스를 통해서 센터 교전해서 이득을 거두든지 뭔가 포인트를 따고 따라잡아야 되는 쪽은 손중 선수예요.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그 SK텔 여기 있었는데 스커지. 뭐 스커지도 제법 쏟아 부었으니까 베스 하나 잡아봐야 뭐 자원 쪽으로 저그가 손해만 받지 그건 아닙니다. 예,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만 베슬과 스커지의 어떤 빌드 타임, 빌드 타임에 따라서 모을 수 있는 이런 속도에서 큰 차이가 난다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죠. 마린메딕 일단 여기까지는 잘 파고 들었고 베슬 만화 찰 때마다 럴커 계속 제거해주면서 마린메딕 움직여서 최대한 럴커 버로우를 풀고 싸우게 그렇게 그 손종 선수는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타포터 두 개로 늘렸고요. 네 번째에서 안 싸우니까 자원에 데미지는 없습니다. 돈중. 아, 그냥 순수하게 그 머린메딕 힘 그리고 구름 싸베 아주 고전적인 그 옛날 형태. 야, 이거는 요즘은 약간 물 건너갔거든요. 예. 오, 이거였군요. 야, 근데 이게 혹시 진짜 무슨 뭐 배틀 크루저라도 몰라나? 뭐 이런 생각도 아까 제가 얼핏 들긴 했었는데 설마 아니겠거니 그래갖고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것도 위치가 딱 복판이에요 지금요. 네, 센터 대놓고 저런 움직이던데 각오죠 각오 저건. 참 놀랍네요. 네, 이거 줬다가 저 핵심 테크를 일부러 노출시키고자 하면 그러게 너무 이거는 일부러 노출시키고 배트크루저부터 생각하게 만들어준다 동시에 뭐 다른 것들. 네. 근데 이게 크루저도 지금 순탄치만은 않은 부분이 디파일러가 다크소음을 뿌린다는 얘기는 이미 컨슘 업그레이드가 끝났고 플래그 업그레이드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손중 선수 약간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컴셋으로 꼼꼼히 체크를 하면서 이레디엇이 아니라 야마토건으로 아주 멀리서 그냥 일격의 디파일러들을 제거하고 천천히 전진하는 이런 플레이도 있기는 있어요. 이제는 양 선수 절반 싸움으로 간과 동시에 어떻게 견제를 갈 것이냐. 방금 전에 그런 저글링들도 바뀌었네요 지금.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저걸 보고요. 자, 러커. 자, 다행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커 방이 옆에 있고 다크 소음도 있기 때문에 러커가 웬만해서는 죽지 않아요. 이래뒤에 안 걸리면요. 아, 플래그까지 나왔어요 벌써. 이게 플래그가 상당히 이른 타이밍에 나왔고 신노 선수가 이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직스랩을 뭐 눌러 놨으면 뭐 그 기간 동안은 상관 배터리 지금 눌러 놓은 거 같죠 지금. 자, 배틀을 동원해서 손중 선수는 딱 한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래쪽 자원이건 자원이 무한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신노열. 아니 본인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신노수가 확실한 테마를 가져왔네요. 그냥 무리한 공격보다는 멀티 가면서 최대한 뭐 견제 소수의 유닛만 견제를 가주고 울트라까지 생각하는 모습. 울트라를 스케이버는 두 개를 지었는데 글쎄요 울트라 그 카이티는 플레이팀 그러니까 키티질 그 껍데기 업그레이드하고 발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뭐 있기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돈 많으니까 그런가요? 이거 약간 실수로 보입니다 제 보기에는.
그렇다고 둘이나 지을 건 아니죠. 예. 그래도 다크 싸움이 좀 필요합니다. 어우, 너무 손해만 많이 봤네요. 다크 싸움도 없었는데 선종 선수가 손해를 네. 좀 봤고요. 여기서 한 턴 잘못 막으면 병력 많기 때문에 기지 하나 밀려요. 스노엘도 스노엘은 돈 바탕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디파일러가 왜 이렇게 안 보이죠? 네, 디파일러 플래그 한번 딱 뿌려줘야죠. 네, 근데 슬슬 만약에 그 아까 전에 눌러놓은 게 배틀이었다라고 하자고 한다면 슬슬 이제 나올 때 된 거 아닌가요? 드랍십? 아 진짜 아까 그거는 피직스 랩은 심리전이었습니까? 아 배틀 아 나왔군요. 예. 기기를 생산했네요. 근데 이게 가드가 필요해야지 뭐 스캔이 네. 나올 수도 있고 마린 메딕에 좀 받쳐줄 필요가 있어요. 네. 단독 배틀은 네, 스코지는 뭐 배틀의 한방이기 때문에 야 이게 공중으로 그냥 배틀을 통해서 시선을 끌고 드랍십을 통해서 상대방의 본진 쪽을 괴멸시키겠다 그 생각을 좀 가진 것 같고요. 아 여기서 스커지 잘 떨궜고요. 네, 제대로 승부수를 띄우는데요. 네. 공중 스커지가 떨어진 가운데 지금 배틀이 도착했어요. 네, 어쨌든 배틀크루저가 스커지를 맞아주고 스커지를 좀 잡아주고 맞아주고 드랍십을 드랍십이거든요. 핵심은 예. 드랍십에 병도 다 쓸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보호해줄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배틀크루저가 문제가 아니라 네. 드랍십이 문제예요. 야 그거 진짜 양상 희한하네. 네. 정말 경계 배틀 잡으려고 스커지만 잔뜩 뽑았는데 병력이 떨어졌거든요. 야 집에 단독 마린만 네 울트라리스키에만 뭐 하나 두 개 지었는데 두 개 지어넣긴 잘했네요 지금. 네. 울트라리스키에만 하나 깨지는데 네. 네. 아, 울트라 아, 뽑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기회를 손정 선수는 끝까지 살릴 필요가 있겠고 신현 선수는 최대한 디파일러 일단 디파일러 다크썸 쓰면은 배트크루저건 마린메딕 이건 총 못 쏴요. 네. 미사일 못 쏩니다. 아, 예. 디파일러가 좀 괜히 와가지고 예. 자, 여기는 어차피 건물을 깼기 예. 때문에 제 역할을 했고요. 예, 예. 그냥 저거는 그냥 저글링 울트라만 가도 충분히 예, 다크썸 도움 없이 그냥 제압 가능했었고 지금 벤트리 17킬에 본인이 스커지 몸으로 맞아서 제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20몇 킬 했어요. 그렇죠. 예. 야 배틀크루저 야 제대로 성공하는데요. 네. 이제는 아 네 1킬 더 1킬 더 했어요. 이게 네. 또 스커지들은 자폭하기 직전에 살짝 주춤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네. 아 여기 봐야죠. 손중 여기 봐야죠. 그쵸. 센터 힘 싸움은 확실히 손중 선수가 계속 손해를 보는 싸움을 해주는데 배틀크루저 이후에 드랍십으로 7시 공략 그리고 3시 쪽에 마린메딕 공략 상당히 좋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배틀크루저를 다수를 모으는 형태로 플레이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예, 플레이그에 너무도 취약하죠. 예, 네. 배틀크루저도 공중이시다 보니까 똘똘 뭉치게 되어 있어서 예, 그런데 소수의 배틀크루저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 그 소수 가지고는 굉장히 득점을 많이 해주고 배틀크루저가 많은 숫자 뽑은 것도 아닌데 자 드라스 내릴 수 있나요? 자, 여기도 자리만 잡아도 돼요. 자리만 그렇죠. 잡아도. 서막장 기지만 제거를 하면은 일단은 손중 선수가 11시 스타팅 멀티를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도 튀거든요. 7시도 길었잖아요. 반반 싸움 아니에요, 지금요. 야, 저구 상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유닛을 테란이 사용하기도 하죠. 정말 전천후. 예, 네, 이렇게. 예, 아주 이제 복합적으로 이 유닛, 뭐, 팩토리 유닛에, 뭐, 스타포트 유닛에, 뭐, 베럭스 유닛, 뭐, 기본이고, 뭐. 예, 네, 근데 정말 여러 유닛들이 나름 한 칸씩 다 하는 네 이제 저기서 7시 앞마당까지 밀리면 잠원자를 급격히 마릅니다. 아 여기 아, 이번 그렇지까지 아 이게 막힌다고 하더라도 예 막히고 손중 선수가 그런데 지금까지 배트커저 이후에 흐름 자체가 완전 손중 쪽으로 넘어갔어요. 네 이번 네. 턴에 다수의 병력들이 오면요 왜냐면은 신노의 선수의 생각은 장기전 가면서 절반 싸움해야지 반납 싸움해야지 하면서 서막장 기지 양쪽 다 가져가면서 그냥 멀티 전 지역 미네랄을 다 먹을 생각이었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계속 저지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요. 네. 서로 안 먹으면 테란이 할 만한 겁니다. 잡을 많아요. 네, 이런 것도 예, 그 센터에 다시 그 내려놨나요? 배틀크루저는 두 기만 뽑아갖고 섬 지역 견제. 아 저건 이제 배틀이 아니라 드랍집 더 뽑고 있는 모양인데. 아 마인. 어 예. 여기 울트라 데미지. 거기에 디파일러 잡고요. 예. 야 이게 뭐 예 손정수 스캐터인가요? 배틀 이후에 드랍십 벌처 마린메딕 드랍십 벌처 마린메딕 이거 뭡니까 이거 네. 여기 왜 내리죠? 또 드랍십 따면 또 마린메딕 움직이겠죠? 마린메딕 안 움직이나요? 야 정말 요즘 근래 들어 참
예, 보기 힘들었었던 진짜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난전입니다. 예. 자, 소수 병력 뒤쪽에 내리면 야, 잘 흔들어주고요. 네, 좀 더 뒤쪽, 좀 더 뒤쪽. 레인저 탱인데 좀 더 뒤쪽. 그렇죠. 네. 아니면 언덕 쪽에. 네, 여기서 드럭 스커지. 이번에도 또 신우 선수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벤틀 두 개만 뽑으면 네, 저런 섬지역 견제는 최고거든요, 진짜. 네. 네. 어차피 스커지 오면 그것도 돈이거든요. 그렇죠, 가스가 지금은 약간 빡빡할 수밖에 없는 신우 선수이기 때문에 스커지 다수생산도 약간 부담스럽고요. 네, 굉장히 많이 보내야 됩니다. 벤틀 두 개를 잡으려면은. 예, 작폭하기 전에 스쿼지 4개 정도는 죽는다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도 네. 또 해철이 깨지면서 저그답게 또 복구하고 복구하고 마인! 야, 자, 마인! 대박! 아, 같이 죽으면 베스리, 예. 근데 여기서. 벌초가 이긴 거예요. 11시보 확장기지는 손정 선수에, 아, 손정 선수에게는. 예. 네. 정말 핵심 벌트거든요. 아니, 진짜 그 뭐, 이 테란 유저들이 아니면 저그나 토스 유저들이 오히려 하는 말이지만 농담 삼아 이야기하듯. 벌처는 보너스고 마인이 하나에 25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마인을 러커 잡고 울트라 잡고 이러면 이거 뭐 네. 울트라가 얼마짜린데 말이죠. 예. 자, 마인 때문에 지금 예측하지 못한 데미지가 누적됩니다. 10도연 물론 자본주는 다시 또 많이 복구했어요. 그렇죠. 그게 저그의 가장 큰, 큰 장점이죠. 예. 확실히 그 배틀 이후에 배틀 드랍 시 마린 메딕 벌처. 아, 이번 배틀까지 좀 잡힌 건 좀 아쉽고요. 예. 손준 선수가 많이 흔들어준 거에 비해서는 신우 선수도 정말 오뚜기처럼 잘 살아나고 있어요. 네. 아, 여기 자원줄 물론 다른 자원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만한 건 엎어뜨려 제이씨를 못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야, 예, 어쨌건 진짜 예, 박영현 위원 지적대로 예, 정신없이 정신없이 네. 예, 맞고 맞고 당하고 당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신우 선수가 먹는 자원이 또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예, 그렇죠. 계속 쏟아 부으면서 예, 7시 쪽에 드랍식 견제와 6시 쪽에 벌처 견제 계속 드랍식 견제 드랍식 견제 뭐 마린 메딕 센터에서 컨트롤 뭐 하면서 신우 선수 드론들을 정말 많이 잡아주고 해처리도 파괴하고 막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정말 네. 신우 선수 그 생명력이 정말 좋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경기하기 전에 어떤 이 박용훈 해설위원의 그래서 이제 그 옛 어른들 말씀에 그 말이 중요하다 입방형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있고 그러죠. 정말 그 매매 자원을 다 먹는 무슨 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자원 다 먹어주니까 무슨 분 안 났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근데 슬슬 뚫어가는 느낌이죠. 신도현이 이제 북진을 시작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생명력이 강한 진도현 선수는 이미 뭐 이제는 지역에 드론 잡힌다고 하더라도 바로 복구가 가능하고 네. 반대로 선중 선수의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자원줄이요, 자원줄. 예, 잘 흔들어주고 자원줄도 문제겠지만 이게 하이브 유닛에 대한 그 S를 확보라든지 탱크 숫자 확보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야, 네, 예. 정말 그 울트라도 한 부대 울트라의 위험이란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배틀 두 기 보내갖고 이쪽에서 예, 재미 보고 저쪽에서 득점하고 막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주니까 신노엘 선수도 비슷한 컨셉으로 가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울트라를 모아서 한방 확이 아니고 하도 난전이니까 엄청난 너무도 엄청난 난전이다 보니까 예, 모인 울트라 예, 이런 거 보기도 힘드네요 지금. 아, 여기 타격 받으면 자원줄 끊기는 겁니다. 자원줄 없어요 손주. 저 마린 메딕만으로는 좀 경계가 있고요. 네. 마인도 네, 확실히 투패에서 그 벌처 생산을 하다 보니까 마인 숫자도 굉장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배스도 네, 부족하고 네. 뭐 자원줄이건 팩토리건 아무데나 그냥 물어뜯으면 되는 거죠. 결정타를 제시해 결정타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선정 선수가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화려했어요. 네, 드랍 배틀 크루저 드랍시 뭐 소세 벌처 이렇게 화려한 플레이를 펼쳐줬지만 정작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가 없었다는 부분 이것이 예, 신노 선수의 네. 그 생명력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크리티컬 데미지가 아니면 뭐 피니시 블로우 뭐 이런 게 이제 그 좀 없었던 게 손중우 선수의 아쉬움이긴 한데 테란이 저그를 상대로 할 때 좀 취할 수 있는 예, 유력한 패러다임 하나를 갖다 좀 제시를 했다는 예,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는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요. 진짜 드랍십이 신노의 선수의 어떤 심장구 본진 안쪽에
다수의 건물 파괴한다든지 이런 성과 한두 번만 나왔어도 야 이거는 좀 더 멋진 경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전은 초반에 상대편 김한대 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때릴 때면 때려라, 죽일 때면 죽여라, 더 뽑고 더 먹으면 된다. 대작전 저구순환 플레이로 결국 상대를 잡으면서 3대1로 격차를 벌려놨습니다. 이제 오늘 양팀 대결에 막판 대결이 될 수도 있는 5세트 이카로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